다트 11강 5번 신경 문제다. 자, 신경 문제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준비할 때 이제 그 뭐냐 내용 일치 조금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어법 좀 신경을 쓰면서 보도록 하자. 자, I wanted to get the chemotherapy. 나는 그 화학적 치료요법을 받기를 원했고, 자, 그리고 집에 가기를 원했고, 이거 XYZ네.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뭐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 없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치료받아서 집에 가기를 원했네. 자, in time 하면 시간이 지나서 I cut, 난 잘랐습니다. 나의 shoulder length black curly hair. 어깨 길이까지 오는 검은색 곱슬 머리카락을 짧게. 이거 사실 이것도 오형식이다. 이 머리카락이 짧도록. 그지? shortly 하면 안 된다. 이게 왜냐면 이게 to be 생략된. 이게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거든.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나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뭐로부터? 루케미아, 백혈병으로부터. 그리고 too weak, 너무 약했습니다. 뭐 이유? 첫 번째 강한 어떤 화학 그 약물의 복용 이후에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나의 머리카락이 began to out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About a week later, 대략 일주일 후. 나는 what a week, 가발을 쓰거나 또는 모자를 썼습니다. 항상. Because, 당연히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왜냐하면, I was so ashamed.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이렇게 ED가 온 거지. 그리고 결국, eventually, I came not to care. 나는 이 come to가 뭐뭐 하게 되다는 뜻이야. 거의 조동사화 됐지. 물론 뭐 직역에서 왔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지만 이게 하게 되다. 이 조동사화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not이 들어갔으면 뭐야? 이렇게 동사하지 않게 되다지. 그래서 나는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를? if the nurses. 자, care 다음에 if가 왔으니까 이건 인지 아닌지지. 그러니까 간호사 또는 나의 부모가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 Without hair. 머리카락이 없는 나를. 근데 it took quite a while. quite a while 하면 자, 그것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꽤 많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longer. 뭐가? 이 가족 징조야. 내가 뭐 하는 것이? 나의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 뭐를 보여줘? 요 밑에 지금 이제 관계대명사가 들어온 거야. 이제 관계대명사 수식절이 이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나의 친구에게 자, 간접 목적어 뭐를? 이게 직접 목적어인 거야. 뭐를 보여줘? 내가 어땠는지를, 내가 어땠는지를 내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 꽤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직구 설명이지. 어떤 친구들인데? 내가, 아주 연락을 취해 왔었던. 그러니까, had PP가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앞선 시점에서 쭉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겨왔던 그 친구지. 그래서 이게 had PP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spend 대부분의 7월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자, 분사구문이지. 뭐 하며? waiting, 기다리며. 뭘 기다리며? 나의 혈액 수치가 to come back high, 다시 높게 나오기를, 혈액 수치가, 여기서는 뭐 혈구 수치가 더 높게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높게, 뭐할 정도로? 원래 enough to인데 이게 to가 사실은 대시 압축된 거지. 그래서 that 할 정도로 충분히 높게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대시 뭔데? I could return home.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게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completed 많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해놓고 이것도 또 분사구문이네. 뭐? 발견하면서 뭘 발견했는데 그림이 도움이 됐다는 거뭐 하는 것을 나의 정신을 아주 높게 유지시키고 정신을 높게 유지시킨다는 것은 나의 정신을 아주 기분 좋게 유지시키고 나의 그 어떤 감정이 아주 쿨하게 유지시키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 그리고 help는 준사역이기 때문에 talking 말고 keep도 올 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병렬이었다 To keep my spirits high, to keep my mood cool. 이런 구조로 돼 있지? 자, 그래서 답은 이 어떤 상황이야? 막그 백혈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막 수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뭐 초조하고 걱정하는 그런 신경이겠지? 오케이, 자,
업법 같은 경우 좀 신경을 쓰면서 재정적으로 정리를 해 놓읍시다.